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네. 아, 아니지. 0025 산호사지. 황보서, 정신 차려라. 아, 내가 이거 왜 이러지? 아, 참. 고맙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조심해서 가세요. 내 말을 귀뚱으로 들었나? 내가 나 없을 땐 손님 들이지 말랬잖아. 그리고 이건 또 뭐야? 만두국. 그것도 내 만두를 다 으깨놨어. 선생님, 저 그게 아니고. 당장 나가. 내 가게에서 당장 꺼져! 혹시 정이라는 만두 가게 아세요? 아, 만두 가게요? 이쪽으로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전 그저 너무 굶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먹기 좋으라고 만두 속을 으깨서. 내 가게에서 나가는 음식은 전부 내 얼굴이고 명함이야! 명심하겠습니다. 일어나서 가시게.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. 어허, 가시래도! 죄송합니다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나 언제... 엄마! 엄마! 이놈아, 대체 어디 있다 온 거야?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이게 뭐야? 몰라, 이놈아! 너 앞으로 이제 어쩔 셈이냐? 어쩔 셈이야? 우리 아직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! 걱정 마. 이 집은 못 건드려. 못 건드리긴. 집주인이 이거 다 치우라 그랬댄다, 집주인이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죽겠다. 집주인이 여기 빈집이니 쟤다 갔다가 짐 치우라고 시켰대. 이게 귀신이 곡하는 거 아니면 무슨 조아냐. 아휴, 나는 이 집에 더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. 살 떨려서 못 살았어. 야, 엄마 다시 말해봐. 분명히 집주인 시켰다고 그랬어? 그래, 계약서에 사인까지 보여주더라. 내가 혼자 밤새 들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? 정말 유란이가? 아유, 얘 이러지 마. 무섭다. 유란이가. 제가. 선생님. 누구세요? 여기가 황보석 선생님 가게 아닌가요? 아, 예, 맞아요. 저 잠깐 외출하셨는데. 아, 그래요? 언제쯤 오시죠? 아, 저 잠깐 앉으세요. 언제 들어오신다는 말씀 없으셨는데. 근데 누구... 예? 선생님은 제자 안 두시는데 만두를 빚고 계셔서요. 아, 예, 저, 아유, 전 그냥, 저기, 황보 선생님 쫓아다녀요. 아직 뭐, 마땅히 드릴 거는 없고, 저기, 차라도 한 잔. 아, 괜찮아요. 하던 일 계속하세요. 예.
누구세요? 문 열어요. 나 이 집 주인입니다. 유란이 엄마입니다. 누구시라고요? 나 홍유란이 엄마입니다. 대뒤로 노신데 우리 딸 좀 있나요? 저기 우리는 이 집 뺄 겁니다. 담보 잡힌 거랑 이자 갚고 이 집 처분할 테니까 당장 나가주세요. 네? 이 집은 제가 유란이한테 해준 겁니다. 유란이랑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가주세요. 내일은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. 엄마 맞으세요? 유란이는 이제 자기 가족 없다고 했어요. 우리 집안에서 한미천 떼어줄 때 그렇게는 말을 했죠. 모든 악연을 끊자고. 내가 저 나아진 엄마는 아니니까. 아니 무슨 일이라니. 이제 정말 엉덩이 붙일 것 하나 없구나. 저기 죄송한데 이거 황보 선생님 오시면 좀 전해주시겠어요? 제가 지금 좀 급해서요. 예? 아, 예. 그럼 부탁드려요. 예.